주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그 링컨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는 엄청난 조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폭군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링컨 대통령은 이것이 평상시라면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나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전쟁이 많았습니다만은 벤구리온 수상이 국방장관을 겸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안보에 어려움이 엄청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보가 정치의 논란이 되고 또 대중 정서에 의해서 끌려가고 안보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이 일관성을 잃는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언제나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가 정치화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데 아테네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였다면 스파르타는 개인이 국가의 수단이 되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였고 이 두 국가 간의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분단 상황에 있는 남북한을 보면은 너무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큰 문제다. 이 안보 문제를 해석하는데 순수하게 안보 차원에서만 이제 해석해서는 항상 문제가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연구원에 와서 그 민주시대 한국 안보의 재조명이라는 그런 이제 책을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안보 차원만으로 안 되고 정치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그 민주국가의 메커니즘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안보를 오늘 이 안보의 문제를 그 공공재다, 퍼블릭 굿이다 이런 이제 개념에서 봤습니다. 이 공공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일단 창출이 되면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 발생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절대 국가가 돼가지고 강제적으로 국방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현대 국가도 사실은 그런 그 절대 국가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안보와 같은 공공재의 창출과 유지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 국가 공동체를 관리할 책임 있는 지도자는 공공재의 창출과 유지, 다시 말하면 국가 안보의 그 태세 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된다. 그런데 지도자 자신이 안보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그 나라의 생존은 심대한 위협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역사적으로 이 국가 안보라는 공공재 창출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중남미 남유럽 여기 이제 포퓰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다른 이유로 중남미 그 포퓰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후안 페론이 40년대 이제 쿠데타를 하고 나서 포퓰리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포퓰리즘 한 것은 적대 세력을 만들었는데 반미, 미국과 그 다음에 기업, 대기업 이것을 적대 세력으로 삼고 노동자와 서민을 선동을 해서 결국 미국을 몰아내고 미국 영향력을 몰아내고 거대 기업을 몰아내고 나라의 경제는 어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40년대 초, 30년대 말에는 아르헨티나와 미국은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선진국이었지만은
결국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페론이 연설을 하는 걸 보면은 노동자 수만 명이 모인 앞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더럽습니다. 나도 더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기 정책을 무조건 이제 옹호하도록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 후안 페론의 포퓰리즘이 중남미에 퍼져서 몇십 년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페루의 포퓰리즘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뭐 2-3000%의 인플레를 얘기하는데, 아르헨티나도 1000%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1년에 1000%라면은 뭐 매달 물가가 한 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공급을 1년에 10배를 올려줘도 결국은 물가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공무원을 실제 정원보다 한 3배, 또 국영기업체 철도 이런 데도 3배, 5배 이렇게 이제 취업을 시키고, 그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막 찍어내서 배포하다 보니까 경제도 안 되고 뭐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결국은 그 노동자들이 가장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는데, 이러한 좌파 포퓰리즘은 국가의 해악이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2015년 말부터 중남미 좌파 벨트가 도미노처럼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보 위협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원도 없고 안보 부담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급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뭐 필리핀의 두테르테, 북한의 김정은, 또 뭐 영국의 브렉시트, 뭐 유럽의 뭐 여러 가지 뭐 우파가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국가 우선주의의 우파 포퓰리즘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일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본을 너무 얕보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그리스가 아니면 아르헨티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국 그 안보 포퓰리즘의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 넓게 봐야지 단순히 그냥 포퓰리즘이다, 이게 어떤 정치인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해석이 안 된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타적 민족주의. 이 배타적 민족주의로 인해서 지금 반미 반일, 이것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 평화로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북한과 어떻게 화해 협력을 해서 평화를 하고 통일을 해보자. 2000년 당시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기대를 걸었죠. 그걸 한번 해보자. 기대를 걸었죠. 국민 지지도도 그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뭐 과반수 이상이 높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김정일 체제가 사실은 개방과 개혁을 하지 않았고, 지금 5년 동안에 김정은이 등장해서 이 지금 북한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15년 전에 생각하던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그 괴물로 보는 이런 나라로 전락이 됐는데, 지금 이 감상적 평화론에 의하면은 꼭 그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이걸 개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보수를 자칭하는 당에서도 그걸 존중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대북 정책은 그 핵실험 이전의 그 당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정치가 너무 좀 심하지요. 심한데,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린다. 그래서 안보 문제까지도 희생으로 삼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하면 국민들이 똑똑하고 언론이 똑똑하면 이걸 지적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뭐또 언론이 지적을 해도 국민들이 또그말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천박한 민주주의 뭐 촛불이 무슨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은 무지하다. 그래서 이 안보 포퓰리즘의 배경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보 포퓰리즘을 이게 좀 해보를 해봤습니다. 첫째 복무기간 축소 문제인데 복무기간 축소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군사력 내지 안보 태세를 도대체 어떻게 상정하느냐? 그럼 주적인 북한의 군사력 또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고려해서 적정 군사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복무기간도 줄여야 되고 또뭐 예산 모자라면 뭐또뭐뭘 줄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북한의 뭐이 전력은 잘 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방 계획 1, 2, 30에 의하면은 22년까지 52만 병력의 해병대 2개 사단 포함해서 14개 사단, 그 다음에 이제 16개 동원 예비 사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위협을 고려한다면 52만 자체가 적정 군사력에 미달된다. 그리고 지금 유사시에 미 증원군이 60 몇만이 되느니 어쩌니 그런데, 랜드 연구소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 한국에 올 병력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미 지상군의 3분의 1을 동원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병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그 급변 사태가 나서 안정화 작전을 한다면 병력이 크게 부족할 것이다. 제가 11쪽에 그 그림을 이제 그뭐그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2020년 이후에 20세 남자의 인구가 20만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군대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적격자가 4% 정도, 그 다음에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것이 한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몇 프로가 줄어지면 이게 20만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수준인데, 만약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게 되면은 무조건 이 병력에서 5만 명이 감축이 되고, 현재 간부 충원을 이 50만 명에서 그 40%인 20만 명까지 충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25%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8개월로 줄이면 육군 병력이 결국 10개 사단밖에 안 된다. 만약에 1년으로 줄이게 되면은 13만 내지 15만 명이 감소가 되는데, 그때는 추가적으로 육군 사단이 4, 5개 사단이 줄어서 육군 사단의 수는 8개 내지 9개가 된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어야 된다. 2년 이상으로 늘어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이게 할수 없는 거지만은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고 국민 여론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북한 군대가 10년 정도 근무하고 또 가장 호전적인 군대. 그런데 우리는 민병대 같은 군대 가지고 얘들하고 싸울 수 있느냐? 군대는 의지의 싸움인데. 그래서 이 1년 동안 근무하는 군 부대에서 도대체 거기에 제대하는 병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2, 3개월 후에 온또 사람은 또 중간에 있고, 새로 온또 신병들이 있고, 그게 전부 말이지, 아마추어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군대라고 할수 있을지, 지휘 통솔이 될지, 무기 장비의 숙달이 될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병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군대 규모가 50만이 되는데 모병제가 그만한 모병을 할수 있느냐? 타이완에서 모병제를 2011년부터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일자리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일본을 보면은 대학 고등학교 졸업의 그 95%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경제가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요.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적어요.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부족하거든. 지금 이미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이렇게 많은 모병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군대라는 직업이 사회보다 뭐 몇 배 뭐 좋아야 되는데 뭐 웬만해가지고는 뭐 군대에 올 수 없고 그 군대에서 장기 공무자를 뭐 많이 그 허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 보병제 한다는 것이 문화적으로나 뭐 그 사회 여건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대부분 포퓰리즘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좋은 걸 해주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세금 걷으면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금도 뭐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남미나 뭐 그리스 같은 데는 결국 인프레를 해서 했는데 우리도 뭐 인프레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하면은 간부 충원 그다음에 그 계속 또 교육 훈련이죠. 교육 훈련 주기가 빨라지니까 대략 10조 원 정도가 이제 소요되고 보병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최소 20조 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 모병제를 해서 장기 복무자가 나가면 또 연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담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15쪽, 16쪽에 그 자료를 몇 가지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한국의 복지비 증가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현재 복지 제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확대될지 정말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내리막으로 질주하는 열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되면 괜찮겠는데 이 지금 경제 성장이 2%대로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미 국가 부채가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가파른 상승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한국은 일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르헨티나나 그리스가 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적정 군사력을 위해서 국방비를 두 자릿수로 증가할 수 있느냐? 10%, 8%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대타협 없이 불가능하다. 누가 이것을 밀겠느냐? 또 하나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무임승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본은 재빠르게 뭘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럽 국가나 일본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남북이 바로 대결하고 있다 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뭐 2% 안 되는데 우리나라 뭐 2% 정도 되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래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은 말이 3.6% 지금 뭐 금년엔 3.4% 이래 되는데 그런데 그 미국의 국가 부채가 13조 달러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저히 그렇게 나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안보 상황에 맞는 국방력 유지가 가능하게 이 국방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포퓰리즘적인 이런 정책을 택한다면 이건 어림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국 안보 상황은 획기적인 안보 강화 공약을 내놓아야 된다. 그런데 왜 이 포퓰리즘이 나오느냐. 첫째는 앞에 말씀드린 햇빛 정책, 포용 정책이 좋은 것이니까 거기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가 하던 거는 뭐 전부 다 뒤엎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인데 그 안보 정책을 이렇게 뒤엎어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적의 위협과 적의 정체가 분명해졌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대응 전략이 단호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걸 뭐 15년 전에 하던 그런 얘기로 되돌아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사드 문제, 개성공단 문제, 뭐 무슨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 대북 제재 문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후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후퇴한다면은 한국과 미국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안보 강화 공약을 내놔야 된다. 또 국군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은 국가안보라는 공공재 창출에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거기에 맞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으로 이 또 정치적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는 대타협을 주도하고 또 국민적으로 안보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여론 형성을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되고 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언론이 앞장서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